식구들은 돼지고기 그 꼬치구이를 할 거야. 꼬치구이.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막 삶는 거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막 구워 먹는다든지 많이 해봤잖아. 근데 고추구이는 여기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어우 이 고기도 아주 완전히 후레쉬해가지고 이야 내가 오기 전에 칼도 싹 갈아놔서 그냥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딱 이야 봐라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끼워. 아 고기 좋다. 고기 좋은 거 사왔네 진짜. 이게 너무 두껍게 썰으면은 쭉 올려. 오케이. 자, 또 가운데로 또 해서. 거기서 한번 해. 이거 먹어보면 아마 다른 거 안 먹을걸, 이제.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잘했어. 여기다 놓을 테니까 갖다 해. 내가 썰을 테니까. 자, 진짜 근데 이렇게 해서 먹어보는 건 처음 일이라 아니 맛있을 것 같아 느낌이. 숯불이 막 이글이글 하니까 금방 돼.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글이글 하니까 금방 됩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동생 아니면은 에? 이걸 어떻게 먹어보겠어 이걸. 아유 참. 이 요리를 진짜 맛있게 해줄게 아주. 혹시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지 마. 오우, 이거 오리지널 참숯. 이야, 살아있네, 풀이. 일단, 꺼내봐. 덜 탄 건 좀 끄집어 내고. 아, 얘는 이거 시루 아니에요, 시루. 예? 옛날 떡 짓던 시루야. 예, 시루 일단 참숯을. 왜냐면은, 예, 이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예. 이게 그래서 좋아. 참숯으로 해서 직접 오늘 그 꼬치 구이를 한번 해먹어보자. 여기다 아주 옛날식 삼발이 딱 올려놓고 아마 해내는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거야.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자, 그 다음에, 준비해놨던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 스페셜 요리. 꼬치구이. 직접 하면 좋은데, 이게 탈까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봐. 여기에다가 이게 왕소금 빻는 거야 이게. 아 잘 익네. 오우 멋지다. 아 그런데 아궁이에서 연기가 너무 나서 연기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하는 거지. 오우야 이 화력이 장난이 아닌데. 오우 어우 조심하세요. 야 이거 부엌에서는 연기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안 돼. 오 이런데 맨날 다 익었다. 하 오우 화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 화력이 오우 야 와 여기 뭐 참나무 숯불이 화력이 대단한 데 있니. 오우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아 잘 익죠. 아 잘해서 끝내줘 아주 뭐. 근데 이 정도로 된 것을 아마 이렇게 구워 먹어야. 오늘 국에도 고기도 아주 두껍게 잘 썰었어. 아주 좋아. 모든 게. 오 이걸 벌써 익는다 여기는. 야 이거 먹어도 되겠다. 근데 준다. 아 이건 뭐 배그릇만 있잖아. 네. 어? 이 옆에 구멍이 자연적으로 뚫려 있으니까는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면서 익는 스타일이 완전히 틀려져. 와. 오히려 그러니까 아, 잘 이렇게 뭐 옛날에 돌리는 걸 뭐라 그래 그거? 예, 풍로. 아 풍로. 그거 비슷한 현상이야. 이런 건 뭐 관계 없고 아니 완전히 속까지 다 익게 해. 와, 이야 진짜.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못 먹겠다 사람이.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엄청 많은 양이. 한 근 같다, 한 근. 그거 하나에 한 근 가까이 될 거예요, 지금. 어,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우, 이거 다 어떻게 먹어? 아, 제가 세 근 잡았으니까. 아, 세 근씩이나? 예. 그럼 잘 됐네. 광택이 오고 나하고, 이피디하고 세 명이. 아주 저기로 먹으면 되겠네, 한 근씩. 자, 이제는 됐고, 상태가, 예. 아까 그 가져온 술 좀 가져봐. 됐어. 자, 됐고, 술찬. 오, 이거 귀한 술인데. 오, 이거 보내주신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다. 아주 진짜. 이야. 이거 뭐,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어. 이것도 새로운 맛이야. 이런 맛이. 아이, 그럼요. 공연주인데, 나 이 술은 처음 보는데, 공연주라고. 어우, 병은 그 공부가주하고 굉장히 비슷해. 공두가주. 얘는 그, 산스지우도, 아, 39도. 아, 공연주. 이야. 이야. 아, 잘 익었네. 그 자체는 뭐, 그냥, 바로 그냥. 아, 잘 익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좋다. 그거 한 잔씩 따라봐. 응. 따라가는 거 관계없어. 조심해, 조심해. 고마워, 고마워. 아, 그건 독반자가 조금씩. 조금씩. 여기도 이피들 한 잔 받아, 일단. 아, 예, 고기 따라 놓으십시오. 아, 이거 너무 고생이 많은데. 이야,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꼬치라는 그러한 개념이 뭘 어디에다 꽂아서 먹는 거잖아. 그래서 네.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발달돼 있다고 이게. 양로 촨 그래가지고 원래 꼬치가 중국어로 촨이야 촨. 그런데 아.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꿰미라고 하는데 꿰미.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봐봐. 내 거짓말이가. 어우 이건 있잖아. 예. 무슨 막 그 저쪽 중동 쪽에서. 왜 걔들 막 그 양고기나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구워 놓은 거 있거든? 그런 거 같아. 자, 광택이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쭉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잡고 자 나중에 하나씩 빼먹어. 자 잡어. 일단 잡어. 나는 큰 걸로. 왜? 난 등치가 크니까. 아, 큰 거 드십시오. 아, 뜨거워. 어우 장갑 껴서 뜨거워. 나 그냥 이걸로 먹을래. 이게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손으로 빼면 안 돼. 그냥 바로 뜯어야 돼. 자 한자. 자 중국말로 뭐라고 했어? 깜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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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굉장히 부드러워. 아. 와. 끝났어. 끝났어. 아, 그거. 아, 뜨거워요. 아, 천천히 드십시오. 아우! 고기 많으니까. 와, 이거 진짜. 아, 진짜 맛있네. 진짜. 어우. 아, 그렇죠. 손 조심하시고, 형님. 예. 아, 맛있는가 보네. 아우, 맛있다. 맛있어요. 아우 진짜 맛있네. 아니 네. 이게 일반 뭐 삼겹살 깨면 안 되네 진짜. 네. 이건 앉아서 먹을 단계가 아니야. 와, 근데 야, 이건 묘미가 있네. 이게. 불판에 굽고, 이거 끼냐? 아니야. 뭐, 삼끼가 아니야. 이건 진짜 또 깨는. 이 꽃은 틀려. 와, 진짜. 아, 이렇게 어우. 보니까 고기가 골고루 잘 익었네, 형님. 그쵸? 네. 자, 입이 나잖아. 영 뜨거우니까. 와. 맛있네. 아, 진짜 고기가 진짜 깨면 안 되네, 이거. 앞으로 그래도 그 꼬치묵 구이만 해먹을래.
아니 저 손님이 난 고객께서 보내주신 술 한잔 해야 돼요. 와. 자 건배. 건배. 요즘 삼키고 먹어. 입에 그냥 있는데 한 볼 딱 있는데 또 먹으면 어떡해. 아 진짜 괜찮네. 아, 맛있다. 괜찮아. 정도가 아니야.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와 이래 그거. 야 가비. 와, 국물 다 익었어. 아니면 그니까. 아, 난 아까 형님이 예, 너무 맛있다 하길래 오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 그럼. 먹어봐야 맛을 알지. 와. 아, 이렇게 예, 참수수에다 꼬치구이에서 먹다 다른 건 못 먹겠다. 아, 진짜 예. 뭐 삶은 고기라든지 뭐 돌판구이 이거 깨면 안 돼. 솔직히 얘기가. 아니 뭐 물론 나름대로 그 맛도 있겠지만은 아 이건 진짜 틀리네. 달라. 그럼 봐봐. 이거 봐봐. 야. 그렇지도. 다시 입으로. 아, 형님, 그거 뜨거운 걸. 아. 형, 제가. 이런 맛이 있어요. 유분 자원 방래하니, 응? 네. 뭐냐? 멀리서 친구가 있어 나를 찾아오니 실력이 여로워라.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일배 일배 부일배라 한 잔하고 또 한 잔하니, 자 니피디도 일배 일배 부일배라 해보자. 한 잔을 마시고 또 한 잔을 마시니, 아 저기를 봐라. 기암 계속 아치심이라. 저 절벽에 솟아난 기상이 나의 마음을 취하게 만드노라 이거야. 이 세상에 더 부러울 게 뭐 있는가. 까비! 진짜 이런 데서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씨가 절로 나오는 거야. 얼마나 좋냐. 일배 부일배 부일배 하니 한 잔 먹고 또 한 잔을 먹으니 기암 계속 아치심이라. 모든 절기한 바위와 괴스러운 돌들, 내지는 저 절벽을 말하는 거야. 절벽이 나의 마음을 취하게 만든다 이거야. 기암 괴석. 기암 괴석. 아치심이라. 아치심이다. 역시 황태기는 나의 제자로서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어. 깜배! 깜배. 아, 형님, 오늘 술이 모자라겠는데. 아, 모자라. 이거 안 되겠는데. 저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 아니, 이거 아직도 고기 많이 남았지. 네. 이게 지금 고기가 많은 양이야. 아, 제가 세 근 구웠다니까. 오. 막 먹어. 네. 아니, 많이 드십시오. 막 먹어. 네. 아이고. 아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와서. 그러고 있잖아. 네. 이런 데는 등심이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 여기는 오로지 이런 주먹고기라고나 했잖아. 뒷고기. 예. 이게 이거야. 지금 아오! 입에서 막 빠져나오네, 빠져나와. 아, 이게 뒷다리살인데 싸더라고, 형님. 아, 좋지. 예. 뒷전지라고 그래. 네. 나는 이상하게 부속, 뒷전지, 앞전지 이런 게 맛있어. 어. 나는 진짜 그래. 나는 그러니까 비싼 걸 못 먹을 팔자인가 봐. 나는 이런 곳이 맛있는 거 어떡해. 네. 아우, 장갑 꼈는데도 막 네. 손이 막 뻘겋게, 아우, 이거 봐봐. 이거 화상 입은 거 아니야, 이거? 아우. 야. 야, 근데 이 공연주가, 네. 이게 그, 내가 볼 때는 그 공자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그, 이에 2년 자의 그 공자 걸랑? 근데 네. 뭐 주야술 중. 근데 이게 뭐, 술이 부드럽고 향도 좋은데, 나는 아, 이 그래? 중국 술을 마실 때에, 왜 마시냐? 예.
이 중국술의 독특한 그러한 술의 향기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거야. 자, 한 잔 또. 에이, 뭐 친구도 없으면 나 혼자 먹는 거지 뭘 그래. 나의 마음을 아는지 바람도 잦아드는구나. 젓가락도 필요 없어. 막 뜯어먹는 거야, 이제. 아유, 개뿔. 뭐, 아, 형님. 거구나. 형님. 왜? 저 뒤에서 광택이가 형님 놀리고 있는데. 뭐? 저 보세요. 광택 빨리 뒤에서 와. 쇼를 다 왔어. 아유, 괜찮아. 뭐, 그랬어? 이리 와.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예. 화장실 갔다 왔어? 예. 화장실 갔다 왔구나. 난 화장실 간 줄 알았지, 뭘 그래. 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야. 나 술 없다. 예. 다 먹는 거야 오늘 뭐 먹고 뭐 가니까 뭐 야 자고 와 고마 조금 난 조금씩 해. 아 야 자고 여기 조금 있으면 해넘어하고 해서 어차피 안 되냐. 아 예 술도 한 잔 하고 있으니까 자고 와야죠 뭐. 여기는 진짜 한겨울에는 한시면 해가 딱 지어. 깜깜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한시면 이미 해가 지잖아. 해가 지면은 그 햇빛 기운이 없으니까 막 몸이 으스러지도록 추운 거야. 그럼 그런 생활을 예? 내가 속리산 천왕봉 있을 때부터 내가 예? 그 40여 년 50여 년을 사는 사람인데 뭘 그래. 아유 자 먹자. 그런 의미에서 할로 제일 큰 걸 하나 잡어. 예 잡어. 자 덤벼 나도 하나 잡어. 이거 참 잡어. 야 우리가 무슨 산적같아 산적. 예. 그지? 예. 아니 자 건배를 술로 하면 안 돼. 고기로 꼬치구이로. 이야, 자. 그, 이빼이. 그, 이빼이는 한 잔 먹어라. 예. 앞으로 내가 너 중국말 많이 가르칠 거야. 예. 그, 이빼이 해봐. 그, 이빼이. 오케이. 그, 이빼이. 아야, 맘만 헐라. 천천히 마셔라, 이게. 맘만 헐라. 해봐. 맘만 헐라. 맘만 헐라. 이야, 예. 엄청 빨라. 너 혹시 너 조상이 중국 쪽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좀 맞다고 해라, 맞다고 해. 아유, 확 뜯으니까 확 뜯어. 아, 맛있어. 맛있지? 네. 얘는 맛있다는 게 입으로 표현이 안 돼.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야. 딱 보면. 그래, 안 그래, 광태가? 예. 네. 그래. 어차피 너와 난 영원한 친구야. 보석 같은 친구 알지? 예. 네. 자, 다시 한 번. 건배! 건배. 그 침에 눈을 뜨면. 써!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와, 잘한다. 좋다. 오늘 비를 받았네.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이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이야, 보약. 죽는 날까지 그래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살리고. 야 건배. 아 근데 너 어떻게 그렇게 그 이 보석당 뭐 보석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 아 보약 같은 친구. 근데 얘가 노래를 상당히 깊이 있게 아주 정감 있게 잘해. 그걸 갖다가 중국말로는 후이 장걸 된단 말이야. 예. 어. 아 진짜 너무 잘하잖아.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 이가. 그러면 운전을 잘한다. 후이 카이처 이런단 말이야. 응? 왜? 네. 오늘 잘했어. 알려. 예. 야, 제일 잘했다 이걸 뭐라 해. 팅하오. 팅하오. 그래. 잘하네 이제. 팅하오. 잘하네. 아까까지는 무슨 뭐 팅겨라 하더니 아주 이제 술 먹으니까 한잔 나오네. 야 오늘 하루는 너무 즐거웠다. 이 자체가 보약 같은 삶이야. 예. 그래 안 그래? 예. 오케이. 너무 좋아.